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고 해역을 찾은 유가족들은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변함없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맹골수도 앞바다. 물결 사이로 세월이란 글자가 적힌 노란 부표가 쓸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디찬 바다 위에 그리움을 담아 꽃송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바다에는 8년 전 그날처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안산에서 목포로, 또다시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의 진도로 달려온 30여 명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과 미안함은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만나면 꼭 미안하다고 한번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은 못 해봤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안 해본 게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미안하다는 밖에 저는. 외면하고 싶은 바다지만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맺힙니다. 많은 아이들을 제가 구조하지 못하고 한 명이라도 살아서 구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침몰 해역에 이어 세월호 선체도 찾아간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 어린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